자, 보자. 지금까지 도착한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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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여러분, 제가 또다 사봤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스코네고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국내 출시 일정이 정해졌죠. 발표한 지는 꽤 됐지만 이제 저는 직구로 받아서 미리 써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이거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미리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들 정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써서 써보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출시한 정품 폴리오 커버는 깔끔하고 색도 당연히 예쁘긴 한데 애플펜슬 보관이 불가능해서 자꾸 가방 안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들고 다니면서 살짝 부딪히거나 하면은 또 금방 쉽게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그동안 사서 써본 케이스들 총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그 전에 오늘 영상 스폰서인 샵백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샵백을 사용을 해주셨는지 이번에도 이렇게 샵백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구입한 제품들 저는 다 알리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샵백을 통해 구입을 하게 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알리뿐만 아니라 G마켓, 11번가, 아마존, 애플 등등 250개가 넘는 다양한 몰에서 최대 25% 캐시백 혜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딱 가입을 해두면 직구할 때, 국내 쇼핑할 때도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지난번에 쌓아둔 캐시백으로 쇼핑을 했어요. 이렇게 쇼핑을 하면서 쌓인 그 캐시백으로 또 나중에 또다시 쇼핑을 하고 직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유심히 봐주세요. 이따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입한 케이스들을 크게 분류해보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 펜슬을 지켜줘 케이스. 어떤 방식이든 이 애플 펜슬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아유 말해 뭐해 키보드가 편하지 케이스입니다. 애플에서는 아이패드 미니에 키보드 같은 거는 쓰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그냥 아예 스마트 키보드는 아이패드 미니 버전으로 출시할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 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사실 이게 여기다가 안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어는 솔직히 애플 펜슬로 정말 쓸만하거든요. 손글씨 기능이 인식을 너무 잘해줘서. 그런데 아직 한글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타이핑을 해야 될 때, 필요할 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케이스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케이스가 아니라 키보드입니다. 쓰다가 생각이 난 건데 미니가 가벼운 게 특징인데 여기다가 키보드를 항상 달고 다닌다면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하기 좋은 키보드를 그냥 아싸리 따로 사볼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아이패드 미니랑 같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ESR 펜슬 홀더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25,000원. 정품 폴리오 케이스랑 가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고요. 바깥쪽, 안쪽 소재도 애플 정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잘 돼 있어요. 케이스를 잠그는 방식에 차이가 나는데 후면 케이스 부분에 마그네틱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이거를 전면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의 경우는 그냥 애플 펜슬이 아이패드 미니와 마그네틱 힘으로만 버텨야 하는 반면 이거는 손잡이 부분이 펜슬을 싹 감싸면서 함께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래 위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떨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진 않기 때문에 애플 펜슬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정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거 너무 괜찮았어요. 하지만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애플 펜슬 보호라는 목적은 정말 확실한데 더 이것보다 조금 더 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번 케이스 괜찮았는데 제가 가격이 좀 아쉽다라고 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 이 케이스가 처음에 $10로 올라와 있는데 거의 상시 할인이라서 저는 그때 제가 구입할 때 당시에 4,7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면서도 되게 놀랐거든요. 이거 사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태로 배송이 잘 왔어요. 그리고 퀄리티? 진짜 괜찮거든요. 이 케이스 역시 애플 펜슬을 지켜줘 타입인데요. 아예 펜슬을 위한 슬롯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마치 연필통에 넣듯 보관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성이 더 뛰어나고 아이패드 미니와 펜슬 연결은 잘 되기 때문에 충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잠그는 방식은 정품과 동일하게 전면 커버를 덮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4,7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가죽 퀄리티와 안쪽 재질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까지도 너무 괜찮아요. 단점이라면 이제 물리적으로 애플 펜슬 수납함이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아이패드를 들고 사용을 할 때 폭이 좀 늘어난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까 1번 케이스가 더 유리하죠.
세 번째 케이스는 애플 펜슬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미니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케이스라는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어요. 특히 후면이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를 씌우면 이제는 볼일 없다는 그 아이패드의 아름다운 후면 디자인을 매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범프 쪽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 설계나 각 모서리 부분에 두툼하게 들어있는 에어 범프까지도 아이패드 미니 자체의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느껴졌어요. 가격이 21,000원인데 오히려 체감하기에는 1번 케이스보다 좀 더 비싸도 되지 않나 싶은 느낌이라서 이 가격대가 좀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아이패드 미니는 당연히 애플 펜슬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스스로 세뇌하면서 사용을 했지만 아 그래도 키보드 케이스 괜찮은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격도 28,000원으로 키보드 치고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완전 당했어요. 구조가 진짜 희한합니다. 저는 스마트 키보드 케이스처럼 뭔가 케이스에 키보드가 고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케이스에 키보드가 마그네틱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쓸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세워서 쓰려면은 오픈을 일단 하고 키보드 위치 옮기고 그러고 나서야 아이패드 미니를 스탠드 시켜놓고 쓸 수 있습니다. 일체감도 떨어지고 아니지 일체감이랄 게 없죠. 일체형이 아닌데 그래서 혹시 키보드 케이스 괜찮은 거 있나? 궁금했던 분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4번 케이스를 완전 실패하고 나서 깨달은 게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 키보드로는 타이핑이 불가능하다. 그제서야 아 키보드를 그냥 따로 써봐야 되겠다. 작은 키보드를 차라리 구입을 하자. 그래서 구입한 키보드가 이거입니다. 확실히 접히는 구조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좀 세죠. 근데 나름 신경 많이 썼어요. 반으로 접히는 구조에다가 접힌 채로 잠금 장치도 있어서 이렇게 덜렁거리면서 열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펼치면 아이패드 미니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그런데 여전히 작은 사이즈를 고집하려다 보니까 거의 막 손가락을 뚫겨가지고 겹쳐 써야 할 정도라서 이거 오래 쓰기에는 무리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를 다른 용도로 쓰다가 진짜 가끔 메일 보내고 할 때 꺼내 쓰는 용도라면 몰라도 항상 펼쳐놓고 이렇게 같이 쓰겠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워낙 오래 써오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패드 키보드가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면 못 쓸 것 같아요. 아이패드라는 게 그냥 바로 케이스만 탁 열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그게 큰 장점인데 아이패드 잠금 해제하고 키보드 전원 켜주고 깜빡깜빡 연결되는 거 보고 이런 방식의 연결이 있다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충전도 따로 해줘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이패드 미니 키보드 케이스는 그냥 어떤 타입으로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릴게요.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 그 각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갖고 다니는 순간 그냥 미니는 미니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가끔씩 꺼내서 사용할 용도 때문에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별도의 적당히 작고 예쁜 키보드를 구입을 해서 연결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4번 케이스 중에서는 3번 이 케이스가 최고. 가격도 좋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구입하시는 분들 액세서리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협찬해주신 샵백 11월 프로모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백에서 쇼핑하고 나서 돌려받은 그 캐시백은 2-3개월 정도 확정 기간을 거쳐서 5,000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네이버페이로 연동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이 제품들 제가 구입할 때 실제로 제가 지난번 쇼핑하고 받았던 그 캐시백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꽁돈으로 산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확정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쇼핑할 때가 되니까 아차 그때 내 돈 돌려받은 내 돈 그 잊고 있었던 그 돈으로 다시 또 쇼핑을 하고 이상하게 알리에서는 막 대단하게 갖고 싶어서 뭘 산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저렴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사보게 돼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지를 거라면 우리 캐시백 받아서 사인 캐시백 다시 또 쇼핑할 때 쓰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특히 11월은 여러분 난리 나는 달인 거 아시죠? 특히 11일 알리익스프레스 행사 시작에 맞춰서 캐시백 퍼센티지가 최대 40%까지 엄청 올라가요. 근데 알리에서 또 저의 전용 할인 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관련 정보 포함해서 다 넣어뒀으니까 결제하실 때 이거 활용해서 할인 꼭 받고 더 저렴하게 쇼핑하세요. 그리고 또 샵백 5,000원 가입 축하 캐시백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링크도 제가 넣어둘 테니까 샵백 이번에 나 좀 시작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 링크 통해서 가입을 하고 5,000원 꼭 받고 시작하세요. 알리에선 광군절 할인 받고 샵백에서는 높은 캐시백 퍼센티지로 돌려받고 이렇게 혜택 다 누리면서 알차게 쇼핑합시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